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부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부모님의 자산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의 이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부의 이전을 할 때는 법인이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개인만 하지 말고 개인과 법인을 또 투트를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법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에서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은 사업을 해봤던 분 말고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달라요. 세대마다 투자하는 그 방식들이 예전의 방식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왜냐면, 물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개인 투자가 정말 익숙하신 거예요. 그냥 다 개인이에요. 막 꼬마 빌딩도 그냥, 아니, 뭐, 100밖에 안 되는데, 걔로 갖고, 막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당황스럽죠. 막 네. 이게 80이면 양도소득세가 얼만데. 근데 이거를 새로 이제 법인이나 새로운 그릇을 잘 활용하는 방식들을 가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의 이제 본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을 분산시키는 거랑 인별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랑 그릇도 있지만 법인이랑 그릇까지 분산시키면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딱 느껴지시잖아요. 어쨌든 2분의 1씩이니까 분산은 되겠다. 기본적으로 줄어들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만 기본적으로 깨우치면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미 부모님이 상속세가 딱 가정만 해봐도 최고 세율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 매월 들어오는 임대소득도 엄청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세금도 또 네. 엄청 내시겠죠. 거기에 3분의 1은 소득세로 이미 내고 계실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절인 3분의 1은 상속세로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계신 거예요. 아, 쌓이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내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고 나서 남은 금액을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돌아가시면 그 반절이 상속세거든요. 이미 세율이 50% 구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에게 나름 알짜일 수 있지만 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자체를 자녀의 가족 법인에게 옮겨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을 짜는 거예요. 마치 옮기기만 하면 그러면 내 재산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일부만 옮기거나 여러 형태를 짜가지고 자녀의 가족 법인, 결국 자녀에게는 하나의 이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 세대는 사실은 스타트를 하고 싶어도 스타트할 마중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산시켜서 효과적으로 이 세금도 줄이면서 미래에 상속세가 계속 증가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시간상으로 10년만 보더라도 억제만 해도 상당히 큰 세액의 이제 상속세 절세가 되는 경우 시뮬레이션도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이제 가족 법인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족 법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 투자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 아직 법인에 대해 생각 안 해봤는데 이장원 세무사님 말 들어보니까 법인의 필요성이 느껴졌어. 근데 지금 나는 아직 개인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개인 투자에서 법인 투자로 넘어가는 시기 내지 어떤 꼭 넘어야 되는 어떤 기준 내지 타이밍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제 주택은 아니고요. 법인은 주택으로 하지 마시고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시작하거나 네. 차로 취득을 한다. 근데 그 취득 시점이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 부모님이 취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인에 대한 투자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법인을 주택을 취득한 용도로는 활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직까지 주택에 대한 법인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맞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다 분리하죠. 이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인데 네네. 취득은 바로 단일 세율인 12.4% 아니면 13.4%. 그렇죠. 네, 그다음 종부세는 기본공제도 못 받으면서 바로 단일에 아주 최고의 아주 높은 종부세를 내셔야죠. 네. 2.7% 아니면 5%.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이미 수익률을 발생시킨다? 불가능합니다. 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처분할 때는 그러면 뭐 난 양도세를 많이 안 내지 않냐 하는데 토지 등 양도소득세로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두 개 때문에 양도세가 무슨 말입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지 네.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네. 이미 처음부터 이미 손실인데. 네, 지출을 네.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차익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적은 그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적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으니까 네. 투자나 자산관리의 목적은 이득이 생겨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세금 발생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는 수익률을 12%를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 주택에서 수익률 12% 내는 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쉽지 않은 아, 그럼요. 10억이면 벌써 1억 2천을 지금 어떻게 보면 13.2%잖아요. 지방소득세 하면. 12.4% 그렇죠. 13.4% 수가죠. 13%. 어, 와, 이게 보통의 사실 이게 내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 감이 안 오십니다. 안올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좀 다시 바꿔서 저 질문 좀 드린다 한다면, 뭐 앞으로 만약에 이 취득세하고 종부세, 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호시절이 오는 거니까.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금 이제 취득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약간 지금 이제 중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동산 대책, 특히나 주택 관련된 대책 중에서 이상하게 법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인색하죠, 굉장히. 예, 거의 없어요. 최근 몇년새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개인만 취득세 중과 완화를 풀어주고 법인은 안 풀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봐요. 그러면은 사실 취득세가 안 풀리면 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잠깐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끊겼던 부분인데, 개인에서 법인 투자로 넘어가는 그 시점, 이 시점은 보통 언제가 좋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신다, 그러면 아니다. 경매를 한다, 그러면 사실 법인 투자를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특히나 이제 사고 파는 게더 셀링이나 취득 자체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으로 하다 보면은 개인의 주택 관리까지랑 비주거용이 꼬이다 보면 아까처럼 양도소득세가 합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언제까지 미뤄둘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취득한 부동산을 내가 조그만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아, 이건 법인으로 한번 운영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프로토타입을 생각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네네.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이제 그 자산이 많은 형태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내가 무슨 가족법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랑 가족법인을 짜는데 부모님의 예를 들어서 주식 비율을 좀 낮춘다거나 뭐 그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논의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법인으로 하게 되면 자녀도 배당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 자녀가 만약에 유동성이 없더라도 좀 마중물도 만들어주고 그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의 재산을 그러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 좀 증여를 받겠다라고 할 때, 증여를 받을 때도 왜 무조건 개인으로 받을 생각만 하십니까? 오, 그러네. 네, 그거를 가족 법인으로 받는 것도 네. 좋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받는 게 유리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아, 그럼 법인으로 받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은 물론 이제 상속인인 개인만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산을 내가 계속 운영을 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받고 나서 그다음에 아, 가족법인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의 이동은 사실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발생했을 때왜 내가 단순하게 하나의 방식만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몇번 일어나지 않는 거래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 법인할 걸. 이거 지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거래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취득세를 또 내야 되니까. 법인을 받을 때도 법인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족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가족 법인은 개인으로 상속이 나타났을 때 개인으로 받고 다시 그걸 법인으로 한 것보다 처음부터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예, 예. 결국은 미리 증여를 받아서 미래 상속세를 대비하는 게 10년이나 호흡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유리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드리거든요. 예, 예. 인플레이션 4%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운영한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세금만 보진 않아요. 결국은 저도 알거든요. 이득이 생겨야지 세금이 맞아요. 발생하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이득을 발생시켰을 때 그다음에 세금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그려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지식만 익히고 그다음부터는 세무사님하고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지식만 쌓아두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족법인이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법인을 하는데 법인의 주주 구성을 가족들끼리 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실 비상장 법인이라고 하죠. 상장되지 않은 법인은 대부분 가족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법인이라고 유별날 게 없고요. 혹시 주변에 그 법인으로 이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하는 분들 보세요. 거기 주주 다 가족분들이세요. 그걸 그냥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을 가족법인이라 표현도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주로 한다면 부동산법인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도 있는데 결국 법인의 형태의 대부분은 가족끼리 하시잖아요. 네. 네. 가족의 구성원을 그러면 어떻게 짤 것이냐 주주 구성을 그런 거를 좀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가족법인에 대해서 아직 그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이제 명의를 분산하고 또 세금을 분산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또 절세만 좀 몰두하다 보면 이게 법인을 했는데 개인처럼 뭔가 하는 게 뭔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제 법인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이제 자금들이 다 법인에 묶여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법인에 묶여 있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오는 것 자체에서 좀 이슈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 개인은 네. 개인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근데 이 자금이 서로 따로 분리돼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경계를 좀 지으셔야 돼요. 네. 처음에 근데 그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금이 좀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개인 투자에 대해서 이제 분산이 안 되었고 다시 가져올 때 난항을 겪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은 주택, 그다음에 법인은 이제 비주택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금 운영을 좀 잘 해보고 하다못해 가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너무 큰 자금을 한 곳에만 너무 쏠려서 하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죠. 뭐 쉽게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개인 통장하고 법인 통장은 별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으로만 하신 분들이 나중에 법인을 운영을 할 때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이렇게 쓴 분이 많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나 이게? 사실 이거 횡령입니다. 횡령. 횡령. 아, 그러네. 네, 횡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돈을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별도예요, 별도. 그래서 네네. 대표자가 횡령하는 거고 네, 사실 네. 뭐 가족 법인이니까 다른 주주가 막 이렇게 형사 소송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법인 운영할 때 제발 본인 법인의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좀 분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과 10년 전부터의 계속 쭉 오갔던 트렌드는 뭐냐면 네. 개인을 하시다가 좀 커지면 법인 사업자로 바꿔요. 네네. 법인 사업자 하다가 아, 나 돈 벌었으니까 이제 내 걸로 갖고 올 거야. 이게 이제 당연시 생각하셨는데 네. 조세도 행정도 그렇지만 이게 빡빡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자금 이렇게 가져가면 뭐 가지금이니 뭐니 이슈 뭐 이런 것도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또 두 배로 매기고 막 그런 것들의 이슈가 조금씩 밝혀지니까 아, 이제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대로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법인 사업자를 좀 해보셨던 분. 네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똑같이 예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차피 내 돈인데 이제 이거는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그릇에 적당한 자금이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물론 서로 돈을 잠깐씩 빌려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자금을 너무 인지하지 않고 자주 빈번하게 희석시켜버리면 아주 큰 이제 골치가 될 수 있다. 사실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뭐 내가 근로소득자로 가져간다거나 배당을 받거나 이 다양한 양식을 몇 가지 방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거래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가져간다면 좀 힘듭니다. 꼭 이런 걸 하나의 인격이다 라는 걸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가장 그 합법적인 방법은 결과적으로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져갈 것인가 가져가는 것과 배당소득을 통해서 네. 가져가는 것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지급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법인 좀 운영하셨던 분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어디에 출처가 없이 돈이 가져가 법인의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출처가 없으면 법인에 사실 그 돈이 빠져나가면 자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더라도 어차피 나에게 돌려받을 거다. 근데 가지급금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세법에서 이제 조정이란 걸 하거든요. 조정이요? 네, 예.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상식 선언만 좀 배워보시면 조정이란 게 일어나서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잘못된 운영 방식을 한 거는 대표자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일정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면 네네. 너가 이걸 가져간 거로 봐서 너한테 상여로 추징하겠다. 아 그럼 대표한테 책임을 무는 거네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세법적으로는 법인세도 한 번 더 과중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소득 처분이 대표자 상여로 돼서 예. 상여로 대표자도 근로소득을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 금액만큼. 예. 그 인정상여라 그러는데 예, 예. 그러면은 결국은 세금을 두 번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 번 생기면 매년 내야 돼요. 가액이 쌓일 거니까. 가지급금은 자산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축적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번 대표자분들이 이슈가 뭐냐면 법인의 잉여금은 쌓았는데 계속 이제 묵묵히 일만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 돈을 내가 다시 가져갈 방안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에 대한 이슈나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절세 전략이 또 있긴 한데 이쪽은 항상 참가 방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생기면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네. 방식이 생기면 규제가 생기고 뭐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렸잖아요. 제가 그 북극성에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법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근데 이제 또 특히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서 부탁을 드려서 법인 100% 활용법이라는 정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좀 담겨져 있나요? 저는 법인세만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실무는 법인세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만을 생각한 전략에서 법인까지 활용한 전략을 꿈꿔야 되는 이미 시점이 많이 왔고 저는 이걸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개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인도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뭐 개인은 주택 뭐 법인은 비주택이라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알아야 네. 아 이래서 개인은 여기 법인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제 세금들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의 세금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가셔야 돼요. 거기다 나아가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인건비 4대 보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아 이런 식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뭔지 법인세는 뭔지 나아가서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데도 되게 혁혁한 공헌을 하는데 그럼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한 기초 지식도 좀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걸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세법 지식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도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의 법인에 넘겼어요 넘기면서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 거냐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주주들이 증여세를 내냐 마냐나 이슈의 핵심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개인이 법인에 이걸 줬는데 왜 증여세 문제가 생겨? 근데 이런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걸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이런 갈래가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키우고 이 세무사님과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를 할 정도의 지식을 쌓아라 저는 그 정도까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투자의 재발 시간을 알아하십시오 딱 그 정도의 지식만을 쌓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좋은 경매 물건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시고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더 높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배워야 되지 자산가분들 전문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 정도의 지식을 제가 그래도 꾹꾹 눌러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만의 강의가 아닌 개인 법인을 총망라한 부동산 강의네요. 부동산 네, 맞습니다. 절세 강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강의를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